하영이 돈 몇 개 있어 지금? 셋. 몇 개야? 봐봐. 한 개, 하나. 오빠 몇 개야? 두 개. 오빠 두 개네? 아빠가 두 개 줄까? 아빠랑 바꿀래? 어, 바꿀래. 짜잔! 두 개다! 아, 자,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? 두 개인데? 두 개? 두 개? 두 개인데 이건 하나고 바꿀래? 자, 과연 도민이의 선택은? 두렵게 투. 두렵게 투. 이거 할 거야? 이거. 이야! 가져가. 이거. 그거 가져갈 거야? 우와. 그게 더 좋은 거야. 우와. 오빠 좋은 거 있지. 아니, 좋은 거 있지. 좋았어.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므로 그건 보너스. 오케이. 보너스. 오케이. 보너스? 물감이 무슨 깎아 먹을래? 하나. 좋았어. 치킨 가고. 오, 정말? 오빠. 연우 이제 8살 되잖아. 네. 기분이 어때?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것 같아서 기대돼요. 하영이 몇 살? 응, 몇 개. 어? 3살. 4살이야, 4살. 아니. 하영이 4살이야, 4살. 4살. 하영이 4살 되면 더 착해질 거야? 응, 착해질 거야. 다 나눠 먹을 거야? 다 나눠 먹을 거야. 너네 돈 어쨌어? 뭐야? 어? 몰라. 돈 어딨어? 어디 갔지? 돈 관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. 아빠가 돈을 줬는데 돈을 잘 챙겨야지. 아, 어디 갔죠? 아까 제가 화장실 갔었는데. 어. 설마 화장실. 그 변기물에 같이 내려갔나 보다. 에이, 설마. 아빠, 제가 근데 10,000원 여기다 두고 갔는데 하인 것도 안 가지고. 진짜로. 아, 혹시 가져갔다. 돈 관리는 잘해야 되는 거야. 네. 알았어? 네. 알았어? 알았어? 여기죠? 와. 이제 1학년 되는 나이야, 8살이. 8살이. 저 근데 화장실. 갔다 와. 아, 하영이도 못 봤네요. 오빠, 왜 그러지? 깜깜하고 그거를 갔다 올게. 우리 나 여기 있다. 하영이 너도 돈 관리 잘해야 돼. 알았어? 응. 하영이 그 여기 있어? 양말 왜? 그러니까 돈 관리는 잘해야 되는 거야. 네. 하영이 너도. 응.